야. 야. 자,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온 덜렁다크. 한 시즌이 끝나고 업데이트가 좀 있었는데 그동안 건드리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한번 내려놓은 캐릭터를 다시 오랜만에 잡으려고 하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덜렁다크를 못 잡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캐릭터로 2부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난이도를 스토커까지만 해봤었잖아요. 침입자 난이도는 제가 제대로 즐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침입자 난이도로 한번 맛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침입자를 한번 해보고 할만하다 하면은 이걸로 계속 진행을 해서 새롭게 생긴 맵도 한번 가보고 그럴 건데 만약에 뒤지면 바로 스토커 난이도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와... 패시브도 두 개밖에 못 가져가? 자, 칼로리 소모 적게 하는 거랑 책 숙련도 보너스 이걸로 갈게요. 참고로 침입자 난이도는 맵 선택이 안 돼요. 진짜 그냥 이 드넓은 땅에 완벽하게 랜덤한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베이더 침입자 난이도로. 그래서 맵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그냥 바로 즉사할 수 있어요. 하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위다. 자, 빠르게 위치 파악을 해봅시다. 좀 딱 봐도 어딘지 전혀 모르겠고요. 야. 스파라시 베이비 유튜브 곡 보았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늑대산이네요. 울프산. 비행기 엔진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차라리 잘 됐어. 그래, 여기서 보급품을 빠방하게 한번 챙겨보자고. 일단 노포비가 없으면 컨테이너를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노포비를 제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완전 낭떨어지네. 여기는 갈 수가 없겠구나. 일단 늑대산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엄청 한정적이에요. 집이 딱 하나 있을걸? 그 집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아, 그 와중에 역풍 실화냐? 내 주변에 있는 거 빨리빨리 집어. 이거 10분 동안 부수고 있으면 난 바로 얼어 죽고 말 거야. 어디든 좋아,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 약간 동굴 필인데? 동굴이다. 동굴. 자, 횃불. 먼지 낀 개밥 이런 것도 감사하죠. 제발 옷 나와줘. 책이 나왔네요. 뗄감과
나뭇가지들. 자, 여기가 어딘지 지금 위치 파악이 됐습니다. 저게 하나의 이정표가 돼서 여기는 막다른 길이고. 아, 지금 맵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 그냥 빨리 가자, 이거.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 위치 파악이 됐으니까. 돌을 주워야 할까요?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악으로 깡으로 버텨. 아니, 이거, 씨. 바람 싫어하냐고! 바람이 역풍이어서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아니! 괜찮아, 저체온증도 꽤 나중에 걸려. 지금 이거는 저체온증 위험인거고 저체온증 위험 심해지기 전에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집을 최대한 빨리 가자, 어떻게 해서든. 야, 지금 보니까 옷도 기본적인 것도 안 주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잠깐 몸 좀 데우고 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추운데? 석탄도 좋아. 누가 침입자 난이도 하자 그랬어. 돈을 많이 쥐어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지금 상태가 어떻죠? 9%? 야, 너무 오래간만이라 단축키도 다 기억이 안 난다. 어떡하냐.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데, 내가? 여기로 올라가면 뭐 있던가? 나가는 길이 있네? 자, 일단 여기서 불을 피울 재료가 없으면 만들어, 이 새끼. 자, 불을 붙여볼게요. 기도하세요. 지금 제가 불을 붙일 수 있는 확률은 불과 60%밖에 안 됩니다. 제발 좀 따뜻해지자. 우리 행복할 때도 됐잖아. 제발 40% 이지랄. 와! 안 돼. 안 돼. 60%니까 두 번 붙이면 아마 한 번은 붙을 거야. 오케이. That should help warm things up. 자, 꺼지기 전에 챙겨왔던 삼나무를 넣어주고 석탄도 넣어주고. 물을 못 만들지. 담을 그릇이 없어서. 어? 재활용한 깡통이 마침 있네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손 집어넣는 키를 까먹고 있어서 H인데 나 키 진짜 다 까먹었다. 슬슬 밤인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비휴대용 식수잖아. 아! 한 번 더 끓여. 됐어. 체온도 다 올랐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자. 아, 큰일 났다. 어두워졌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하, 기억이 날듯말듯 날듯말듯 하네. 13개월 구독. 제발 내 기억이 맞기를. 여기가 맞아야 될텐데 밧줄이 나와야 되는데.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밧줄! 아이 곰이네요? 집이 나올 거야. 일단 늑대산은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자. 마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옷이라도 일단 좀 따뜻하게 입으면 그나마 좀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 여기가 길이 맞냐? 나는 맞게 가고 있는 걸까? 아 원래 저 강가를 따라갔었어야 됐는데 저 곰이 있어가지고 지금 강가로 못 가고 지금 다른 길로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언덕을 넘으면은 오두막이 보여야 되는데 이 언덕이 되게 뭔가 My fingers feel numb. 왜 이렇게 크지? 언덕이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취소하려고 해서 잘했어. 그딴 미션 걸지 마세요. 곰보다 님을 먼저 죽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돌아와 버렸다. 이런 씨. 괜찮아, 괜찮아. 이제 저기로 쭉 가면 돼. 저기로 쭉 가면 오두막 나올 거고. 제가 실은 스토커 난이도로 완전 새로 시작해서 신맵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으림됨네 소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맵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냥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건 순례자 난이도도 뒤질걸?
거의 다 왔다. 몇 프로야? 6%.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안 걸려요, 저 체험치. 나 지금 너무 완벽해. 길도 완전 다 외웠잖아. 자, 짜잔! 오두막! 잘 보이죠? 여기에서 재정비하고 옷이 좀 하나라도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여기서 일단 하룻밤을 보냅시다. 따뜻하게 하고. 올라가 있어. 아, 다리에 희마리가 없어요, 얘가. 열어. 약간 그 장소 발견했을 때 저 뭐라고 해?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네요. 자, 조사를 해봅시다. 아, 여기 좀 추워요, 지금. 불부터 켜고 보자. 45%의 확률. 왜 수술 가져가? 아, 불쏘시개가 없어서 불을 못 피우는구나. 불쏘시개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뭐로 만들까? 오, 이거 제작용 망치가 있네? 들짐승 분해하기 책이 있네? 개밥이 있네? 도메이더 습가 있네? 5리터의 조끼가 있네. 이거 당장 입어, 당장 입어, 당장 입어, 당장 입어, 마보. 아, 나 진짜 얼어 뒤질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저기 빨리 분해. 제발. 제발. 나뭇가지가 없어서 불 붙이는 게 좀 힘든디? 45%의 확률이라고? 이건 그냥 안 붙는다는 거잖아. 붙을까? 큰일 났네. 나뭇가지를 가져와야 돼요. 기다려봐. 나무, 아! 불이 바로 꺼졌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괜찮아, 주변에 나뭇가지가 하나쯤은 있을 거야. 하나쯤은. 잘 봐봐, 바닥을.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있어야지. 왜 없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바람이 심해서 횃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 일단 최대한 많이 주워요. 30%? 어, 조금 위험해요. 그래도 괜찮아. 조금 위험해, 조금. 조금! 자. 나뭇가지 다 집었고요. 에, 올라가요. 좀 한 번에 들어가자. 집 좀, 개 같은 놈들아. 됐어, 좀 닫아. 이렇게 하기. 60%.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확률을 높여야 돼요. 아까 40%에서 실패했고 이번이 60%니까 100%죠. 합쳐서 무조건 붙습니다. 찻! 맞죠? 역시. 너 뭐하냐? 너 뭐해, 뭐해, 뭐해. 불 꺼. 왜 이래. 아니 연료 추가하라고 미친놈아! 아, 연료 추가하라니까 왜 자꾸 불을 붙이고 있어. 꺼진다 이씨! 뒤질 뻔했네. 붙이고. 자, 한 5시간 동안 불을 붙여놓으면은 여기서 잠을 자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옷 나와라! 괜찮은 티셔츠! 바라박이 자켓! 아주 훌륭해요! 좋아. 그러면은
겉옷으로 바람막이를 입어주고 괜찮은 티셔츠를 하나 더 걸쳐주면 와우! 온기 보너스 플러스 3! 예! Yeah. 갖다 버려요. 일단 좀 자자. 따뜻하게 하고 자, 7시간 무거운 망치로도 이걸 부술 수 있네? 자, 부셔 부셔 안에 그래놀라바 와, 바느질 키트까지 와, 아이템이 꽤 빠방한데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빨리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이 여기서 못 만드네. 하, 용광로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용광로 찾아서 그 여기에는 사제가 없어요. 사제, 사제 나이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일단 칼을 만들어야 돼요. 최우선 순위로 조악한 도끼와 이제 조악한 칼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초반에 정말 빠르게 망치를 얻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거의 다 갖춘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일단 자자고 물을 하나 끓여놓고 꼼수를 좀 쓰자. 딱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차잣! 겨우 5리터씩 5리터랜다 0.5리터씩 얻을 수 있죠. 아유, 밥이 없네. 개밥을 먹자. 여기에선 강철 위장입니다. 부서서 여는 중. 부서서 열었기 때문에 좀 흘려요. 일정 확률로. 자! 멀쩡하지! 그치! 개밥도 밥이야. 무시하지 말라고. 물도 좀 마시고. 캔 따개도 없지 않냐? 아닌가? 진입자 난이도에서는 캔 따개가 있나? 캔 따개는 있나? 자, 5시간 딱 5시간 자겠습니다. 딱 5시간 낮만 되면 일단 여기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아침이 되어가는데 신이시여 벤치를 부수자. 22분이 걸리네. 그럼 불이 꺼지는데. 최소한 나무에 불을 붙여서 불 유지한 상태로 부셔. 나무 두 개를 얻고. 오, 여기 구급 키트가 숨겨져 있었네요. 아이씨! 그지색! 등산 로프. 지금 무게가 널널하니까 등산 로프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기고. 아니, 너무 어두워. 불 좀 켜봐. 자, 신문지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냥 잡템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일용할 보급품. 10분 남았네. 약간 낮이 되고 나서 출발해야 돼서. 아, 불 좀 붙이지 마. 까! 요거를 하나만 하고. 아, 한 시간 자면 나 얼어 죽으려나? 아, 되게 애매하네.
이거 부술 수 있나? 2시간 15분에 걸쳐서 6개를 얻을 수 있네요. 안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등이나 지지고 있자. 뜨끈하고만. 됐어. 불은 꺼졌고. 아이씨. 어떡하지? 안개가 꼈는데? 안개가 좀 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시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가보자. 배에 뭐 없냐? 아무것도 없네. 가자, 가자. 역시 소리 지를 때가 굿럭이네요, 플린. 불 마시고. 그래놀라바 먹어주고. 급한대로 최대한 빨리 이 늑대산을 벗어납시다. 맛있는 부득이하지. 이거 존맛임. 이거 무조건 챙겨야 돼. 몇 개 수확했더니 이 체온 이거 맞아요? 미쳤네 체온. 괜찮아. 배부르게 먹고 얼어 죽으면 일단 배부르잖아. 배부르면 때깔이 곱지. 자, 시야는 점점 밝아지고. 아, 이런 때 나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더라. Thank goodness.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뭔 또 하룻밤이야. 너 이제 첫날 밤 보냈어. 어머, 첫날 밤. 미쳤나? 죄송합니다. 약간 오랜만에 덜렁다크를 해서 그런가 매우 텐션이 높군요. 나뭇가지를 부술 시간은 없고 자잘자잘하게 떨어진 것들 주스면서 갑시다. 로드 햇! 질병, 동상 위험. 피부가 추위에 직접 노출됐습니다. 동상은 저체온증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이에요. 진짜 추울 때 나타나는 거죠.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은. 동상은 이제 회복이 안 돼. 동상은 한 번 걸리면은 그게 이제 그 증상이 사라져도 영구적으로 HP가 깎여요. 지금의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기온은 어떻게 보지? 현재 기온을? 14%? 이건 큰일인데? 갈 수 있을까? 일단은 여길 벗어나면 바로 앞에 벙커가 있어요. 확정 벙커. 그지 벙커요.
대신에 이제 벙커지만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지 벙커. 그래도 우리는 거기가 좋아요. 지금은 따뜻하잖아요. 자, 행복한 계곡으로 왔고. 제발. 여기서 밧줄을 타야 되던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스태미나를 일부러 안 달리고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밧줄을 타야 되는 게 맞네요. 저기 앞쪽에 밧줄 있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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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돌 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 여기 밧줄 있네. 밧줄 타고 빠르게 내려갑시다. 어, 스태미나 빨리 채워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니까 막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야. 빨리 타고 내려가자. 잠깐만 내려. 이게 소중한 나무 막대가 세 개나. 삼나무장작까지 알뜰히 챙기고. 지금은 모든 게 다 소중해. 모든 게 다 귀해요. 이 나무를 이렇게 비껴나가면 벙커가 있죠. 자! 여전히 추워요. 얼어 뒤지겠어요. 어떡하지? 옷을 뒤져보자. 쇠지레가 없군! 쇠지레가 없군! 제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쇠지레 하나만 나와줘요. 오! 장갑! 바로 껴줘. 켄타게! 켄타게가 나오기는 하네. 침략자 단위도에도. 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어, 횃불을 키니까 일단 체온이 오르기는 하네요. 동상 2. 와,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게 횃불을 들었을 때 온도 보너스가 한 1? 2?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대는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침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은, 그쵸, 침대 온기 보너스가 5잖아.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2도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면은 체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체온도 올라갈 겁니다. 좋아요. 동상 위험이 너무 지금 커서 동상이 다 나을 때까지는 여기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들개지 줄기 아까 열심히 파밍했죠. 우적우적 먹어줍시다. 하, 너무 맛있다. 그쵸 그쵸. 나 이런때 먹으려고 열심히 챙겨왔지. 뭐야 이거? 버그야? 아 뭐야? 개수 안 줄어들어가지고 아싸! 버그 걸렸다! 계속 먹어야지 알라 했는데 갑자기 확 줄어버리네. 저 쓰레기 똥게임. 나한테 희망 고문을 했어. 대낮이네? 두 시간만 더 잘까? 동상은 다음 날이 돼야지 났나봐요. 동상이 심해지기 전에 동상이 걸린 부위를 감싸거나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하... 환장하겠네. 아, 여기가 좀 먼데?
동상 걸릴까? 걸리고 가는 수밖에 없나? 쇠지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쇠지뢰. 쇠지뢰 형님, 제발 나와주세요. 쇠지뢰 형. 참고로 파밍도 엄청 안 나옵니다, 아이템이. 침략자 난이도는. 야, 모든 게 다 결핍이 되어 있는 난이도예요. 정말로. 아, 이제 파밍 하지 말자.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마 이리로 쭉 가다 보면 차가 한 대 있을 텐데,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 차를 발견한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길로 나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요? 왜 나오라는 차는 안 나오고 집 부서진 집이 나오냐? 다리가 있는 거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아, 벌써 체온이 다 달았어? 야, 침입자 난이도는 좀 진짜 운도 많이 따라줘야 돼요. 정말 극한의 상황을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해박하고 아무리 진짜 잘했다 할지라도 운이 없으면 그냥 뒤지는 거임. 저기 동굴이 있는데 잠깐 들를까? 아니,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마을로 갑시다, 마을. 마을이 조금 멀리 있는데, 이게. 길가로 나왔네요. 아니, 원래 차가 한 대 있어야 되는데 차는 안 보이고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부서진 집이 하나 있네. 우리 덜렁다크 한창 찍을 때 여기에서 꽤 오랫동안 버텼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안녕하세요. 뭐 좀 있어요? 그지 새끼. 넌 뭐 있니? 이런 씨. 빨리 가. 아, 눈까지 내리네. 옷 젖는다, 야. 동상. 이거 자고 일어나면 아마 동상이 그때 발현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텐데. 걸릴 것 같죠? 배고파? 좀만 힘내. 할 수 있어. 으야. 어서 오세요.
전기줄이 보여요. 희망이 보입니다. 이 전기줄 따라가면 바로 마을 나오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이씨, 큰일 났다. 침입자에서의 늑대는 굉장히 뭐라고 해, 공격적입니다. 절대 먹잇감을 놓지 않아요. 왜냐면 쟤네도 보급품 뭐 먹을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굶주려 있거든요. 어, 사슴 쫓아가라. 오, 사슴으로 어그로가 풀렸어요. 와, 운 미친.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아우, 근데 마을까지 너무 멀어. 일단 늑대는 어떻게 따돌리긴 했는데, 아, 사슴님,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와, 진짜 쩔었다. 저기 있다. 저기 마을 보이죠? 저기 교회 있네요. 이렇게 가자. 돌아가지 말고 그냥 직통으로 빠르게. 내가 알기론 지금 집을 어딜 들어가든 여전히 추울 거야. 그래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 아이고, 동상. 버텨. 어떻게든 버텨봐. 지금 마을 다 왔어. 여기서 새 출발하자고. 에이. 여기 음료수 하나 있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딴 거 없어요. 빨리 들어가요. 좀. 교회는 불을 못 지피지 않나 근데? 교회 추워. 교회 추워. 책이랑 뭐 아이템 하나도 없지. 책밖에 없네. 오케이, 나가. 내 집을 와, 드디어 체온이 오른다. 아, 여기는 좀 많이 따뜻하네요. 체온이 올라요. 좋아, 좋아. 여기에서 안락하게 있자고. 아우, 추웠어. 너무 추웠어. 근데 어떻게 옷이 하나도 없어요? 양말 하나만.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말 하나만 줘. 뭐 서랍이 많네. 여기 쯤, 여기 하나쯤은 나올 거야. 하나쯤은. 세븐의 침입자 난이도 개 같은. 물, 병긴 물도 감사히 마셔야죠. 운이 없으시네. 아, 미치겠네.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뒤져봅시다. 하나쯤은 나오겠지. 하나쯤은. 하나. 쯤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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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다에 한 표. 아니야, 진짜 하나쯤은 나올 거야. 설마.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어, 이 집은. 이 집이 문제가 아니야. 난이도가 문제야, 난이도.
되겠네. 나가. 열어. 들어가. 열어. 나가. 엉덩이. 아무것도 없어. 옆집. 여긴 창고인데? 집이 아니라 창고인데? 아니 그새 체온이 또 바닥나 있었네. 와, 나 이렇게 깨끗한 창고 처음 봐. 와, 진짜 하나도 없어. 1시간 8분 동안 부숴봅시다. 이거 부수면은 상자 안에, 아래쪽에 아이템 있을 확률이 없어요. 45분. 없어요. 그럴 확률 따위? 없어요. 일단 부셔보고요. 이거 부수다가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아, 맞다. 나 켄따게 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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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회관, 마을 회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 커피통 줬다. 커피통. 나무 성냥. 성냥 나쁘지 않아요. 17개월 진짜 처음으로 후원과 미션해 보네요. 잘했다. 삼나무 장자. 아, 옷이 진짜 급한데. 오, 신발. 근데 이거보다 더 좋네. 훨씬 좋네. 상태도 좋네. 이거 바로 찢어버려. 찢어! 찢어도 돼? 조금만 있다, 진짜. 아, 신발. 자기 전에. 오, 야, 미친 털보자! 와! 제일 따뜻한 거! 바로 수선해줘요? 30분. 30분 나쁘지 않아. 좋아. 새 거. 드시 스웨터. 야. 뭐, 하급 조끼이기는 한데. 하급 스웨터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지금 뭐 완전 감사하죠. 야, 여기 랜턴도 없냐? 야, 물도 다 뜨고. 플랜쿤 나 지금 있나슴. 아, 오케이. 뭐 8시 반에 하자고? 좀 그래, 8시 반에 하자. 8시 반에. 8시 30분 어떻냐고 물어보시네요. 뭔진 뭘. 로. 일단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잡시다. 배고픔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거 먹어도 되겠죠?
아, 좀 상태도 안 좋아서 이거. 아, 괜찮네. 괜찮네. 다행이다. 불을 붙여서 지금 커피를 끓일까? 먹을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네. 고기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 자고 생각하자. 아, 목말라. 아, 변기 맛 정말 좋아요. 완전 어두운데. 좀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 주변을 더듬더듬 거려보자. I could eat anything. 베개를 찢고 싶은데 찢을 수 없으니까 망치로. 왜 안 부서져? 덜렁다크 게임 강제권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 너무 어두워서 그렇구나. 네, 강제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조명도 없어서. 그러면은, 아,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야, 방금 빛이 살짝 보였는데? 어? 여기가 어디지? 커튼이 보이는데. 만약 지금 강제권 추가하면 더 하시나요? 배불뜨기 스토브? 뭐 나중에 더 하려면 할 수 있죠. 어차피 이거 계속 할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는. 여기가 어디요? 나 될 때까지 명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됐지? 이제 좀 보이지? 하나도 안 보여. 개 같은. 됐어! 보인다. 나 어쩌다 부엌까지 나왔냐? 나가보자.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총알! 없군. 아, 맞다. 여기 총 안 나오지. 자, 마을회관. 가장 파밍할 게 많은 곳은 여기 마트고. 마트부터 가자, 그러면. 편의점. 여기에 먹을 게 좀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어두운데? 또 괜히 아이템을 놓치는 것보다 그냥 불을 켜고 보는. 진심? 진짜로? 진짜로? 왜 이딴 게 있어? 그렇다고 제초제 먹고 뒤지라고? 어, 그런 깊은 뜻이. 그럴 수,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야,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침입자가 이런 느낌이구나. 아, 어떡하지. 나 너무 배고픈데, 지금. 실제로는 한 끼만 굶어도 막 개고픈 문인데. 아니, 쇠지뢰가 없는 게 진짜 너무 큰데. 쇠지뢰가 없어서 지금 파밍을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덜렁다크 좀 많이 했으니까 침략자 난이도 어느정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야, 이게 좀 심하다. 이 정도구나.
오! 그래놀라바! 그렇지. 여기서 일하시면서 그래놀라바 하나 정도는 어? 꽁쳐둬야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일만 합니까? 횃불 아껴야 돼. 트렁크? 항상 아무것도 안 나오던 우리 트렁크 기대도 안 했어요. 꺼져요. 침대 있고 일단 그래놀라바를 빨리 하나 먹자. 좋아요. 스토브. 그래놀라바. 이것만 먹다 게임 끝나겠는걸? 하하, 아 제발, 제발 먹을 걸 주세요. 그래놀라바라도 좋아요. 하나만 더 줘요. 오! 오, 썩었어! 색깔이 이상해. 그래도 맛은 좋겠지, 먹자. 냥냥냥냥냥냥냥냥냥. 괜찮네. 자, 아직 안 둘러본 건물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Can't feel my feet. 내가 들어왔던 데잖아. 아니 나 마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So cold. 스윗 소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자요? 나한테 줄 건 주고 자. 주고 자. 물 정화제 나쁘지 않아.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 다시 마을 회관 가서. 물이라도 배부르게 마시자.
그래놀라바 먹고 3시간을 자요. 오케이. 채운 피로도 풀입니다. 자,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과수원을 갈 겁니다. 과수원 어딘지 알죠? 과수원. 그냥 이 길 따라 쭉 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과수원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덜렁다크에서 슈퍼 파밍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도 먹을 게 전혀 없다. 그러면 뭐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죠. 아, 늑대라도 나오면 큰일 나는데. 차에 글러브 박스는 무조건 필히 봐야 돼요. 어차피 안 나올 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과수원에 아무것도 없다에 10,000원 건다. 오케이, 뭐 하나라도 나오면 음식 얘기하는 거죠? 음식 하나라도 나오면 10,000원 바로 후원. 안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000원 줘야 되냐, 근데? 아, 그건 싫은데. 난 받는 것만 익숙하다고. 나 체온 왜 이래요? 형! 체온이 이상해! 아, 왜 저래요? 아, 저체온증 또 걸렸어, 씨. So cold. Just want to lay down for a bit. 기온이 영하 21도야. 지구가 나보고 죽으래. 어, 이건 트렁크가 열리네.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 All I can think about is food. 다른 데도 좀 둘러보고 싶은데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과수원 그 오두막으로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뛰어갈 힘도 없어요. 아,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잡지를 못하네. 총이 없어가지고 화살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화살도 못 만들어. 화살을 만들려면 내장이 필요한데 내장을 얻으려면 늑대를 잡아야죠. 늑대랑 맞다이 떠야 돼요. 그냥 물리면서. 토끼는 돌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아, 맞네? 그 생각을 안 했네. 내가 토끼를 돌로 잡는다는 그 행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네, 토끼로도 내장을 얻을 수 있구나. 좋은 생각이다. 그래, 우선적으로 그럼 토끼를 잡자.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돌을 줍자. 그리고 토끼가 보이는 대로 잡는 거지. 실전 난이도엔 총이 없어요. 이거 돌이냐? 맛있는 돌.
와! 이게 뭐야? 존맛탱 부들개지 아니야 이거? 응? 오늘 한 끼 식사도 해결했구만. 자, 카소원에 도착을 했고, 저희 늑대들이 있네요. 늑대한테 돌을 한 200번 정도 던지면 죽지 않을까?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거지. 네, 개소리였고요. 까마귀 소리가 들리네? 저기 뭐 사슴이든 늑대든 시체가 있나봐. 자자자, 일단 배 들어가자. 벌써 저녁이야? 아니네, 아직 한낮이네. 일단 밀폐된 실내에 들어오면은 체온을 올릴 정도는 파밍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체온 걱정은 좀 덜었어요. 지하실에서도 열심히 파밍을 해보고. 제발 옷 나와라, 좋은 옷 나와라. 야, 양말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긴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뭐라도 좋아. 책도 있고. 어, 망치를 좀 많이 주네. 제작하라고 망치가 원래 안 나오는 곳에서 나오네요. 침입자 난이도는. 숫돌, 망치, 내구도 88%. 일단 놔두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치, 망치도 제대로 안 나오면은 뭐 진짜 뒤지라는 거죠, 이건. 아, 망치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위로 올라가고요. 불 끄고요. 아, 어떡하지? 너무 배고픈데? 부들개지라도 씹어먹자, 얘들아. 나 왜 밖으로 나왔죠? 아니, 건물로 통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뭐라도 먹자. 망치로 늑대 뚝배기 깨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잡을 순 있어! 내 팔이 아작나고 나도 과다출혈로 죽긴 하겠지만 잡을 순 있어. 자, 파밍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먹을 거 하나라도 나오면은 주코씨가 만원을 주실 겁니다. 자, 보자 보자. 하나쯤은 나오겠지. 하나 딱 하나만 나오자. 하나 나왔다! 850칼로리의 메이플 시럽. 와, 미쳤다. 진짜 존맛이다. 빨리 내놔. 냄비도 챙기세요. 냄비가 있어? 냄비. 냄비 중요하지. 와, 진짜 딱 저거 하나 있고 나머지 없네. 냄비는 하나면 돼요. 냄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면 돼. 아니다, 냄비 두 개 하자. 이렇게 로프 버려. 켄타게도 하나 버려. 이제 슬슬 배가 불렀죠? 막 아이템 떨구기도 하고 막.
오! 붕대. 근데 붕대는 솔직히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커튼을 맨손으로 찢을 수도 있구나. 맨손으로 찢자. 아, 칼이 필요한데. 괜찮은 운전장갑. 이게 조금 더 상태가 좋네요. 이걸 끼고. 마땅한 옷이. 바느질 키트가 지금 95%. 지금 딴 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허브티. 배가 고픈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어떻게 늑대를 한 마리 잡아? 늑대만 잡으면은 좀 놀고 먹고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캣한마 갖다 탭. 캔디바까지. 역시 아낌없이 주는 집이구만. 아주 마음에 들어서. 아낌없이라고 하기엔 없다고? 야, 너 이때까지 내가 뒤진 집 못 봤어? 이 정도면 진짜 그냥 쏟아 부은 수준이에요 이거. 응? 뭘 모르네. 어? 와! 스키 자켓? 오 마이 갓! 미쳤다, 미쳤어. 자, 온기 보너스 지금 8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래도 아낌없이 주는 집이라고 말하는 거를 부정할 것인가? 저 5장 6부 다 꺼내줬거든요, 이 집. 으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도 좀 항생제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아까 까마귀 있던 곳 안 가보나요? 아, 거기 가봤자 지금 뭐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시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슴 시체 라면은 파밍을 해야 되는데 날카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요. 도끼나 칼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부러 안 가고 있습니다. 가봤자 그림의 떡이라서. 망치로 고기를 부숴보자고? 100% 어려운 상태면은 부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나중에 가보자. 일단 집부터 다 파밍하고. 물을 너무 무리하게 미친 듯이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다 좀 내려놓을까? 와, 모자 달린 괜찮은 옷. 너덜거리는 체크무늬 셔츠. 이거 수리를 한번 해보자. 수리하면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지 가늠이 잘 안 되네. 33이구나. 그냥 그런데. 이거를 요걸 입히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다 찢는 시간을 오늘 가질게요.
그러네. 오장육부는 진작에 다 꺼내줬고 이제 영혼까지 영혼까지 꺼내주려고 해요. 이 집의 영혼까지. 마녀의 집이세요? 영혼이 깃들어 있는 집. 좋다. 여기도 옷장 되게 많죠. 옷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긴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지만 역시 안 나오는군요. 제길 곧 밤이에요. 아 만원 준다며? 와! 사회꾼 새끼야. 자, 파밍을 한번 하러 가봅시다. 지금 무게가 좀 많이 무거워서 일단 옷이 제일 문제인데 옷을 다 찢을게요. 가죽을 두 개나 주는 건 꽤 소중합니다. 소중한 자원이죠. 그걸 수리하면 어떡해, 이 미친. 남은 4,000원. 뭘 별로 없었구나. 그래, 이해할게. 자, 바지 두 개와 모자 하나만 나오면은 풀파츠인데 지금 어두워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좀 빨리 가볼까요? 물도 좀 마시고 자, 아까 까마귀들이 울었던 장소가 어디죠? 눈이 내려가지고 까마귀들이 다 들어갔나? 어제 주신 구독권으로 다른 방에서 악재짓 잘하고 있습니다. 껄껄껄. 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저 망치로 부술 수 있나 볼게요. 시체가 50% 이상 얼어붙어서 맨손 사용이 불가능하대. 오히려 불을 붙여서 녹여야 파밍이 가능한가 봅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불을 옆에서 붙여가지고 구경이나 해볼까? 아이씨. 야, 진짜 미쳤나봐 이 집. 아, 진짜 사랑해. 어쩌면 좋아요? 영혼까지 다 쏟아부은 집. 좋아, 이제 뜯을 수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 제기랄. 버틸만해, 버틸만해. 밤이 됐습니다. 자, 먹을 게 문제네. 아이고, 괜히 걸었구만. 고급 휴식 보너스를 얻고 지금 솔직히 얻을 필요 없었는데 집이라도 좀 부술까요? 3시간 동안 열일하면은 피곤할 거야. 어? too heavy.
오로라가 떴네? 뭐 이렇게 파직파직걸요? 아, 형광등. 그러면 그냥 여기서 계속 부수자. 밤에도 일할 수 있죠. 전기가 들어온다는 이점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건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잠을 자자. 아, 배고픈데.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자, 지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녹이고 또 파밍하고 그러는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개소리고요. 파밍하겠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네요. 파밍 보고. 주신 소중한 일용할 고기 다 가져가야죠. 남김없이 으길 금방지게. 뭐야, 벌써 8시 반이야? 아니, 시간이 너무 막 너무 잘 가는데? 자, 여기에서 물이라도 좀 데웁시다. 이렇게 93% 녹았군요. 44% 녹았군요. 끓을 때쯤이면은 녹았겠지? 녹았네. 파밍을 0.1kg씩 하겠습니다. 0.0kg 수확했는데요? 하고 있는 거 맞아? 0.05씩 파밍하고 있네. 일종의 꼼수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면 그냥 꼬집하고 떼내는 수준 아니냐고요, 키키키에. 수확할 것이 없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내장을 떼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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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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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롱 다크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가소로바씨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또 기가 막히게 또 6구짜리 스토브가 있잖아요. 고기 상세히 분해한 거 일단 물 마셔주고
불 붙여야지. 이렇게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고기를 다 싸. 하고 그거를 금방 있겠지? 말고 먹으라고. 먹는 것도 시간이 걸리네잉? 나 왜 갑자기 고기 굽기 타이쿤 하고 있냐? 뭐야, 생고기를 왜 집어? 야, 이거 그림이 좀 바뀐 것 같다. 더 맛있게? 아닌가? 숙련도는 잘 오르는데 배를 채우는 방법으론 되게 별로인 듯. 아닌가? 똑같나? 진짜 고기 한 꼬집씩 계속 집어 먹으니까 그래도 맛은 있나 봐요. 요리 숙련도 좀 보자. 오, 많이 샀어, 많이 샀어. 역시 꼼수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구만. 3렙만 찍으면 이제 늑대고기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고. 화살 만드는 거야, 뭐. 조건만 맞으면 금방 하니까. 하는 김에 커피도 좀 끓이자. 오, 요리 레벨 2. 예. 캐릭터랑 같이 물 마시기. 그러네, 내가 물을 안 갖고 왔네. 물 좀 마시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레프트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고 결정이 됐죠?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
솔직히 금방 죽고 다시 본편 찍어야지? 이 생각했는데 어떡하지? 침입자 난이도 의외로 할만할지도. 좀 버티고 있는데 자신이 매우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덜렁다크 침입자 난이도.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요,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생방 처음인데 마침 내일 생일이시군요. 물결표 물결표 영이 하나 부족하지만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아, 달달해씨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생일이군요. 근데 저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덜렁다크 캐릭터가 말이죠. 자, 일단 여기에 신선한 내장과 사슴 가죽을 내려놓고 활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읍시다. 그리고 여기 회수한 나무가 정말 많이 들고 있었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무거웠구나. 모두 내려놓고 한 3개 정도만 들으면은 여유있지 않을까? 이거 다 건조시킬 때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나 활 만들 수 있나? 지하실로 내려가보자. 지하실 내려가서 여기 작업대가 있으니까 여기 안 뒤져봤네? 불정화제, 나이스. 뭐 또 들은 거 없나? 아, 되게 어둡다. 좀 밤 되기 일보 직전이네. 생존용 활 과 도자판 화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살척이 필요하군요. 화살척은 용광로에서 어차피 만들어야 돼요. 용광로에서 만들어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시다. 그러네. 활을 만들려면 건조시킨 단풍나무 묘목이 필요하군요. 아, 나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위치는 그러면은 일단 아, 나 배고픈데 큰일 났다. 커피가 있네요, 다행히도. 지금 밤이니까 일단 자고 바로 일어나서 지금 자면 안 되지 않냐? 와, 근데 이게 진짜 식량 수급이 너무 문제다. 지금 자면은 나 한밤중에 일어날 텐데, 안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책을 읽겠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읽고 밤이 되면은 자러 가죠. 어두워요. 아, 침대 앞에서 책 읽을걸. 여기 침대 어딨어? 자, 물 좀 마시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마 목이 굉장히 말라있을 상태니까 그때 커피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배도 좀 찰 거 아니야. 원래? 또? 차라리 잘 됐어. 그러면 지금 와, 계속 책을 읽자. 오랜만이네요. All I can think about is food. 지금 책을 읽고 피곤해지면 커피 마시고 출발을 하면 되겠죠? 자,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를 때 아껴놨던 커피를 마십시다. 와, 커피 이거 포만감 100 채우는 거 실화예요?
너무 조금 채워주는데? 자, 하나 더 먹고. 이거 가져가야지. 신선한 내장과 가족들. 한밤중인데 지금 나가면은 좀 많이 위험하지 않나? 밖이 얼마나 어두울지 한번 봅시다. 밝기는 한데 어딨어 신선한 내장. 됐다, 챙겨 나가! 가자! 아마 이쪽으로 쭉 가면 농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농가가 아니라 뭐라 그래? 창고? 거기서도 파밍 좀 간단하게 하고.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댐이야. 댐. 아, 댐까지의 길을 내가 잘 찾아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 길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런 곳에도 먹을 거 있을 수 있어요. 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뭐가 보여?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내려. 어, 뭐야, 이거 왜 불이 안, 아니, 왜 안 들어가죠, 이거? 뭐야! 아, 옆에 문이 있었구나. 먹을 거. 먹을까? 여기가 침입자 난이도라는 걸 잠깐 망각했어요. 빨리 나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이 났다. 이것도 빨리 달리면은 배고픔이 더 빨리 닳거든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여기 차 있다. 먹을 거! 역시 아무것도 없군. 너무 어두운데? 털모자! 하나 더 추가염? 왜 젖었어? 아우 차가워. 나 벌써 저체온증이야? 와 소고기 유포!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고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I'm gonna need to eat soon. 달려 달려. 지금 배부를 때 열심히 달려야 돼요. 이게 진짜 딱 활만 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굴만 잘 찾아서 들어가면 저체온증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곧 낮이야. 조금만 참아. 체감 온도 영하 25도네. 정신이 나갔네. 이 상황에 밖에 나올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좀 약간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증거야.
원래 진짜 쉬운 난이도에서도 밤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추워서? 그 내가 지금 빨리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지금 밤에 오로라 폈다고 나왔어요. 아 근데 이곳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모르겠다. 들어가봐. 뭐 없어? 왜 뒤졌던 데잖아? 빨리 나가 씨. 뒤지고 싶나. 뭔가 이상한데? 나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 길이 맞나? 아 이 길 못 찾으면 그냥 영락없이 죽는 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건데 여기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닌 것 같다면서 계속 들어가? 무슨 동굴같이 생긴 곳이 아닌가? 저체온증 위험 28% 나쁘지 않아요? 아 이제 슬슬 해 뜬다.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경사가 높은 가파른 곳 따위 내 기억이 없는데? 왜지? 혹시 광산 가는 길인가? 모르겠다. 어차피 길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발길 닿는 대로 일단 가자고. 굶어 죽나, 얼어 죽나, 길 잃어 죽나 다 마찬가지 죽음 아니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먹자고요. 여기가 어디야? 뭔가 여기를 지나쳤던 길이 기억이 나기는 해. 그 예전 시즌에 사슴 쫓아서 여기를 넘어왔던 것 같거든? 저거 뭐냐? 저 토끼냐? 늑대냐? 일단 뭐가 됐든 싸우자. 늑대 같은데? 토끼가 저렇게 클 리 없어. 아무리 봐도 늑대인데요 저거? 어떡하지 멀리서 짖고 있는데? 돌아서 가지 뭐. 지금 내가 냄새 게이지가 지금 한 칸이에요.
조금만 가까이 가도 어그로 끌릴 건데. 야, 나 근데 진짜 나 죽었다. 어떡하냐. 아, 지금 배고픔까지 다 달면은 생명력 감소하는 속도가 진짜 빨라질 거거든요. 호수네. 어떻게든 잘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 저 왜 저래? 짖었다가 하울링했다가 둘 중에 하나만 해. 왜 저래? 무서워! 왜 이러냐고? 왜 저러냐고? 모스 부호야? 제 곰도 있어. 여러분 아마 죽지 않을까요? 저처럼 저 54%인데? 어? 찾았어요! 이 무너진 나무 이거 입구거든! 와, 진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귀소 본능이 있나 봐, 진짜. 와, 찾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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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 광산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너무 멀리 왔다. 아, 진짜 거기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으면, 낮이 되고 나서 출발했으면은 난 진짜 100% 죽었어. 나 밤에 나온 거 진짜 잘한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 이 동굴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가방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없나? 없다. 빨리 가자 그냥. 가방이 뭐가 중요해. 뒤져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체온이 오르죠? 제발 먹을 거 진짜 딱 하나만 주면은. 자, 미션 뭔데? 늑대 잡기? 늑대 지금 못 잡아요. 저 잡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죽어요. 미션 취소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슴 시체가 하나 있지 않나? 아닌가? 사슴 시체인가? 아니면 사람 시체가 있네. 얘 못 뜯어먹냐? 와, 털모자. 먹을 거,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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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뭐야, 왜 이렇게 불이 약해? 잠깐만. 횃불을 얻는 것쯤이야.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닌데. 횃불로 불 키라고? 아, 횃불로도 불을 킬 수 있구나. 맞네. 횃불로도 불 킬 수 있지.
근데 꺼졌는 걸 뭐 어떻게? Come on, come on. 오케이, 불 떴다. 여기서 횃불 하나 챙기고. 다른 길이네. 아주 잣이 됐어요. 맛 좋은 잣. 이거 하나 마시고 잠깐은 버틸 수 있게 해줄 거야 이게. 빨리 뛰어.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 여기가 맞나 길이? 어, 할렐루야! 이거 지금 불 붙은 횃불로 바로 불 붙일 수 있어요? 횃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불 지져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방법을 잘 몰라. 어, 실패했다. 일단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불 붙이기에 있다고요? 이번에 실패하면은 불 붙이기에 횃불. 오, 되네. 성냥 대신에 횃불을 쓰면 되는구나. 됐다.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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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아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석탄 누님, 제가 이때까지 함부로 지나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몇 분 남았어요? 17분. 석탄찡! 석탄찡!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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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도 좋아. 석탄찡! 여기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다. 정말 다행히도 동굴 속에서 체온이 유지된다는 게 하,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석탄, 석탄 더 없어? 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오케이, 돌아갑시다. 녹고 있냐? 36% 떼가자. 아, 0.6K로 실화예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잠깐만. 이거 2시간 지나면 안 되는데? 꺼지는데? 자, 일단 고기를 구워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금방 지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 고기를 줬으면 감사히 처먹어야지. 아이고 맛있겠다. 야, 88칼로리나 채워주시네. 괜찮아.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파밍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나와요. 물도 벌컥벌컥 마셔주고. 몸도 따뜻해졌고 배도 샀습니다. 2시간 동안 이걸 파밍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위험하고 지금 배고프잖아.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 지금 대낮이기도 하니까 빨리 가자 이제. 밖으로 나가자. 내장을 포기한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다시 와주마. 사사마 진짜 고마워. 에, 존맛탱 부들개지 아닙니까 이거. 나 부들개지 줄기 낭낭낭낭낭. 부들깨지는 못참지 키키키에. 그럼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데. 막다른 길 지금 댐으로 왔어요. 야, 나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 덜렁다크 그 사이에 진짜 한 번도 안 했는데 길을 다 알고 있는 게. 와, 나 어떻게 알았지? 약간 길을 외운 것도 아니야. 거의 본능으로 왔어. 부들개지 먹을 수 있냐고요? 그 부들개지 먹는 짤 있잖아요. 참고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입 안에 그 털이 막 가득 들어가요. 부들개지는 머리 부분을 먹는 게 아니라 가지 부분을 먹는 겁니다. 부들개지 머리통은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고 부들개지 줄기 이 줄기 부분을 먹는 거예요. 소시지 키키에. 다른 길이네.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늑대가 있어요. 늑대가 어? 토끼다. 어? 맞았는데? 장난아? 맞았잖아. 와,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 원래 조준, 조준이 우클릭을 누른 상태로 해야지 되는구나. 아, 뭐야. 참고로 이거 조준을 해도 잘 안 맞아요. 저걸 잡아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다행히 여기가 지금 막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도망을 못 가요, 저 친구가. 약간 높이? 엥? 내가 노렸던 곳보다 훨씬 다른 곳으로 가네. 아, 이 엄지가 에임이네. 엄지가 에임이야. 확실히 알았어. 내가 돌을 많이 안 던져봐가지고. 아, 근데 그 전에 얼어 죽겠다. 야, 여기에서 일단 파밍을 하자. 먹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돌을 왜 던져요 미친놈아. 빨리 가방이나 뒤지세요. 뒤지고 싶지 않으면. 라임 조졌다. 이제 돌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오! 아 제발 토끼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고 일로와. 토끼야? 토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맞아줘. 그렇지! 빨리 집어야 돼요. 빨리 집어야 돼요. 미안하다. 일용할 양식 깨또다제. 아무것도 없군요. 일단 여기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불을 바로 붙여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다 와가지고. 아 롤 랭게임 돌리는데 게임 시작 1부 직전에 닫지되는 이 기분 뭐지? 됐어. That should help warm things up. 자, 이제 이거를 수확해야 돼요. 와, 나 토끼 고기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 처음이야, 덜렁닭 하면서. 아, 야미. 오, 예스, 베이비. 브금도 신성한 브금이 나오네. 바로 앞에 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여유있게 가도 돼요. 있어 충분해. 거기 가가지고 파밍도 완전 알차게 하고 옷도 아주 두껍게 입어줄 거야. 나 쇠질에도 있다고. 모든 캐비넷을 다 열 수 있지. 가자. 아, 냄비의 조리하라고? 아, 의미가 없잖아. 야, 0.1kg짜리 요리하는데 뭐 몇 분 걸린다고. 괜찮아, 저 정도 편차는. 지금 늑대가 없어야 되는데. 늑대가 있으면 좀 많이 위험해지거든요. 보존식으로는 못 만들어요. 돈스타브처럼 막 건조시키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가지고. 헥! 늑대 있다. 늑대가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네? 토끼를 발견했나? 토끼 사냥하러 가는 건가 지금? 어 그러네. 토끼 사냥하러 간다. 토끼 사냥하러 간다. 토끼! 잡았다! 좋아. 토끼를 먹고 있는 동안? 개빠르게 튀어요? 이리로? 나이스. 어글 안 끌렸어.
됐어 됐어. 아니 저번에도 늑대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사슴이 어그로 대신 끌어주더니 야 자연이 도와주네 막 어? 침입자 난이도라고 해서 자연에 침입한 내가 막 생매장 당하는 그런 난이도일 줄 알았는데 어 자연이 막 도와줘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보라고. 약간 발버둥 쳐봐라 이런 건가? 어차피 너는 죽게 되어 있으니? 아 문제는 화살촉을 만들려면 이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갔었어야 됐거든요? 하... 사냥은 또 당분간 못할 듯? 참고로 이 문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는 바깥으로 나올 수만 있는 문이어서 여기를 못 들어가고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댐의 끝부분을 따라서 여기에도 정말 놀랍게도 사슴의 시체가 있죠, 하나? 몇 키로 고기가 있는지 봅시다. 못 봐요. 싸게! 녹일까? 녹이자. 여기서 고기는 절대 지나치지 않는 거야. 정말 소중한 식량이라고. 이 씨부랑테! 아 진심이야? 횃불로 근데 불 붙여도 확률이 똑같네요? 이거? 난 횃불이 확률을 더 올려주는 건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멈춰 깜짝이야 튕기는 줄 알았네 어? 어? 왜 이러지? 뭐야 어 나 응답 없음 걸렸어요 어, 여기서 꺼지면 안 되는데? 나 저장 하나도 안 됐을 텐데? 뭐야, 왜 이래? 반응이 없네요?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왜 이러지? 어머나. 와, 침입자 난이도가 날 게임 밖으로 쫓아내버리네. 망했네, 플라메르봉, 플라메르봉, 플라메르봉. 아, 진짜, 실화예요? 야, 아니. 아, 여기서부터래. 동굴에서 사슴 굽고 난리 친 거 다 초기화됐어. 저장은 생활화하자고? 이거 자동 저장이야. 아씨 건물 안으로만 들어갔었어도 저장되는 건데 석탄 챙겨요 오케이 아이 무슨 일이야 진짜? 갑자기 할 마음이 확 사라지네 여기서 모자도 안 줄 거 아냐 야, 우리 저번에 모자 얻지 않았어, 여기서? 완전 최고급 털모자 얻었잖아!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을 텐데? 이게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그 뒤지는 품목이 바뀌거든요. 불 꺼지기 일보 직전에 최대한 빨리 사슴 있는 곳으로 튀어 어디야 어디야 아이씨 불 꺼져버렸어
마시고. 아 근데 진짜 튕긴 거 너무 억울한데. 아 개빡친다. 아 우리 되게 잘 되고 있었잖아. 아 이거는 개 억까지. 아, 할 맛이 안 나네. 아이씨, 코앞이었는데. 돌만 많아. 침입자 유튜브가 잡아준다고 힘주다가 조절 실패한 듯. 이 짓 한 것도 다 초기화됐네. 이 동굴 내부에서도 건조는 되니까요. 좀 기다렸다가 한 시간만 책 읽으면은 다 녹지 않을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 배고프면 연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젠장. 상한 것도 익히면 먹을 수 있구나. 어, 내구도가 이제 엄청 낮을 때 구우면은 50%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괜찮아져요, 상태가. 와, 100칼로리나 채워주네. 갓게임. 빨리 가자. 잠깐만 동굴을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자동 세이브 되게. 자, 세이브 됐죠? 다시 나가. 튕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튕기는 건 지금 생각해도 얼탱이가 없네 진짜. 그렇게 잘했는데 이번에 또 늑대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뒤질 각이거든요? 토끼 없어가지고 딱 각이 보이죠 지금 게임 개꼬인거. 돌은 왜 줍는 거예요? 어, 친구 삼으려고요. Hi, friend. My name is Flame. 이러면서 이제 혼잣말 하는 거죠. 어, 맹구처럼. 안녕, 짱돌아. 실제로 애완돌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만큼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증거지. 정말 거지. 자, 잘 봐라 나의 돌팔매질 실력을. 아, 진짜 졸라 아깝게 빗나갔어. 토끼 먹어야 되는데 저거. 맞았는데? 어, 게임이 또 억까하네 나를. 에이, 화내. 나무막대나 주사라고요. 이따 도끼. 오케이. 아, 이 장면을 또 봐야 돼, 이씨. 아우, 씨. Can't feel my feet. 개 같은 게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 나 아까 그 모자 날린 게 제일 빡치네, 진짜. 모자? 어? 어떻게 얻은 모자인데? 야, 무슨 족간이 미안해. 야, 이 상황에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쓰레기들아, 그럼 나 뒤지라고? 이건 자연의 진짜 생존 법칙이라고요. 내가 막 뭐 장난으로 죽였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자연의 순환이라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 감사한 마음으로. 와! 아주 토실토실한 토끼였어요. 와, 구울 거 많은 거 봐. 요리 스킬 쫙쫙 올라가겠구만. 한번 보자고. 지금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 요리된 음식에서나 10% 칼로리 보너스. 나쁘지 않아. 식중독 기생충은 주의해야죠. 그거는 이제 육식동물들만. 늑대. 늑대, 곰 이런 애들한테 없는 거고 초식동물들은 먹어도 돼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자 인벤토리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요? 없어! 최고급 모자 나 없다고 씨. 아 진짜 이씨. 게임이 날 억까한다.
어쩐지 템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오더라니. 다 상술이었던 거지. 아 진짜 생각할수록 개꼴받네. 아 모자 어떻게 얻은 모자인데. 최고급 모자 어쩌다 날렸어. 게임 튕겨서요. 저장 안 돼가지고. 허위 매물. 맞아 허위 매물이었지. 아 열받아. 요즘 장작들 드립력 미쳤다니까. 또 굽다가 튕기는 거 아니겠지? 여기에서 책을 한 시간 읽읍시다.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한 시간 싹 읽어주고 현재 체온이 9도. 오케이 가자. 물도 마셔주고. 토끼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가자. 돌 네 개면 되려나? 아마 여기 이쪽 길로 가면은 뭐 생존자의 가방 하나 더 뒤질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좀 올라가 볼게요. 어! 영지버섯 좋지. 영지버섯 필요할 때는 진짜 절대 안 보이잖아. 미리미리 수확을 해놔야 돼요. 단풍나무 가지! 아 맞다 손도끼가 없지. 아 결국에는 진짜 만들어야 되네.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내려가서 늑대를 따돌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내가 지금 토끼를 잡았나 모르겠다. 영지버섯 더 있었다고? 괜찮아 나 시간이 없어. 늑대 어딨어? 늑대 안 보이는데? 아까 늑대 소리 났는데? 어딨지? 아 이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무조건 걸리는데? 늑대는 돌로 못 잡아요. 지금 내 HP 상태면은 물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죽을 수 있거든요? 막 사방팔방 물어뜯겨가지고. 칼이라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내가 망치 있으니까 망치로 후드를 팰 수 있나? 어 근데 늑대가 없어! 지금 어디갔어? 아까 으렁쾅 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환각인가? 어쨌든간 다시 잘 복구했고요. 사슴은 내가 불안하니까 그냥 안 녹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게요. 사슴은 뭐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빠르게 갑시다. 어이 뛰진 말자 무섭다. 그래서 댐 안에서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는 뭐냐고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엘리베이터 없어. 뭔 소리야. 우리 저번에 엘리베이터 작동시키려고 5만 난리를 다 쳤다가 실패했잖아.
엘리베이터 안 타져가지고. 아 진짜 가방에 뭐 들어있는 꼬라지를 못 보네. 아우 씨 주인공도 빡쳐가지고 지금 돌 던지고 있잖아.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왔어요. 체온은 유지되고 있고. 여러분 저 잣됐어요. 아 나 횃불 들고 온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왔네? 왜 엄마 왜 몰라 뒤지다 보면은 뭐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겠지. 랜턴이 침입자 난이도에 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와 진짜 뭐가 없다. 눈에 보이는 템이 하나도 없어. 횃불 만들기 어렵냐고요? 일단 불 붙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선 모닥불을 못 피우니까 밤이 되기 전에 빨리 파밍을 끝내야 돼요. 불 피울 수 있는 곳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 소독약 웬일? 먹을 거 있을 리가. 근데 막 아무리 템이 잘 안 나온다고 해도 언제 어디에서 아이템이 하나 둘씩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대충 보지 말고. 이게 더 쓰레기네 내가 끼고 있는 거보다. 오, 좋은 도구! 어, 무겁네. 물 마셔. 하, 열심히 파밍한 부들개지 줄기 존맛탱으로 씹어 먹을 때다. 좋다, 좋다. 칼고리 막 칼로리 미친 듯이 찬다. 갓게임. 아,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피곤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거 보니까 나 침낭도 없잖아. 침낭도 없어서 잠도 마음대로 못 잘 텐데? 침대가 있어야 하는데 바닥에 아무데서나 들어누워서 잘 수 없지 않나? 훨씬 따뜻해, 훨씬 따뜻해. 아닌가? 능력치가 비슷한가? 일단 껴. 오, 훨씬 보기가 좋아졌어요. 원래 기름통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쯤에서 횃불 하나가 떨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있네요. 나이스. 상태가 많이 안 좋지만 뭐 없는 거보단 낫지. 밤이네.
원래 이런 곳에 막 리볼버 입고 그랬었는데 그립습니다. 리볼버님. 상자 안에 뭐가 있을 확률은 없나요? 거의 모바일 가챠 SSS 뽑을 확률인데요. 있긴 있어요. 확률이 0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 뒤져보지. 난이도가 뭐냐고? 7자 난이도, 최고 난이도. 아, 여기 늑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라 한층 더 올라가면. 파밍하는데 너무 꼼꼼히 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발 먹을 거 진짜 하나만 줘라. 어? 아,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달라는데 이거 그렇게 그게 주기가 힘들어? 옷이라도 줘. 옷 진짜 싸구려 옷도 좋아. 제발 진짜. 책은 또 잘 나오네. 읽을 시간은 안 주면서. 와, 보통 여기에 원래 화살이 박혀있거든요? 화살도 안 주네. 야, 그리고 여기 원래 랜턴 있어야 되는데 랜턴도 없...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화살도 없고 랜턴도 없어요. 여기 아마 들어가면은 100%의 확률로 늑대가 있을 터인데. 없나봐. 일단 여기는 너무 빡세게 파밍하지 맙시다. 애초에 아이템도 별로 없고. 아, 너무 어두운데요? 편집자님이 밝기 조절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물론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어둡게 보시면 돼요. 굿. 제발 옷! 좀 잠겨있으면 뭐라도 들어있어라.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진짜 개쓰레기 게임. 오! That'll come in handy. 야, 기름도 많아. 됐어. 됐어. 찾았어. 어우, 밝아. 이거지.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 지금 졸라 쉬마려워요. 시즈건! 야로말라! 아, 쉬마려. 제발 뭐 나와라! 아, 야, 진짜 옷 얻기 너무 힘들다. 변기에서 물을 얻을 수는 있는데 지금 물이 막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무거워서 힘들거든요. 아, 근데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댐에서는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와, 진짜 아무것도 없다. 커피 안 가져가냐고? 커피가 있었어? 나 못 봤어. 아니야, 동굴행은 아니고 이제 댐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갈 거예요. 오, 야, 빨리! 아, 이 아파! 아이씨, 너무 성스러워. 됐어. 육포를 얻었기 때문에 매우 큰 수확입니다. 랜턴 좀 아까우니까 끄자잉. 좀 그냥 어둡게 봐. 알았지? 참아, 참아. 소독약. 근데 소독약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있나? 진통제도 그렇고. 여기다 좀 버려놓고 가자. 이 무게를 슬슬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도 그냥 버리고. 이제 이거 버린다. 횃불. 횃불 버려도 돼. 랜턴이 있잖아. 그리고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바로 게임 끌 거예요. 와우, 사격 가이드 책. 책은 진짜 많이 주네, 이게. 숙련도를 최대한 빨리 올려라, 이거지. 결전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바로 게임 끝. 30일. 30일 7. 오케이, 한 번에 열었다. 달러만 나오지 마라. 와, 달러만 나오지 말라니까 달러만 딱 나오네. 와, 미쳤다. 게임 이게 침입자구나. 이것이 침입자구나. 정말 절실하게 진짜 뼈로 느꼈어요. 피부로 느낀 정도가 아니에요. 뼈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침입자. 우리 뭐 이렇게 아이템이 많아요? 내가 버린 거구나. 정신 차려 이놈아. 자,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아, 밤이 되기 전에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하는 못 가니까, 막다른 길이니까 한번 쏙 보고. Not sure why I feel so tired.
댐에서 잘 곳이 없어도 바로 앞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서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잘 곳이 없어도 지금은 먹을 거랑 마셔야 될 게 더 급선무라서. 그 직원들 전용 컨테이너가 있어요 바깥에. 좋아. 약품 락커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했는데. 어떻게 잠겨있는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는 꼬라지를 못 보냐? 잠겨있었다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왜 잠가? 화내지 말고. 뭐야? 숲도 필요하지. 지도 작성하려면. 그럼 지도 작성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 침입자 난이도에선. 왜냐면 침입자 난이도를 제대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맵을 거의 다 완벽하게 외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느정도 길을 다 외웠죠. 길을 외웠으니까 이런 장소를 찾아 댕기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왜 숯을 책상 서랍에다 넣어놔요? 미쳤어요? 침입자가 내 최고 난이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네. 와. 자, 사무실 다 뒤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밤이 되기 전까지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낚싯바늘을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낚시 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장이 필요하고. 자, 이제 나가자. 어? 뭐야? 한 층이 더 있었네? 아, 막다른 길이지. 딱히 의미 없는 층. 나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에 활기차게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맵? 우리가 지금 이 덜렁다크를 다시 복귀한 가장 큰 이유가 신맵이 생겨서잖아요. 그래서 신맵을 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침입자 난이도는 새로운 지역을 못 가요. 가는 순간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난 이거 최대한 살 수 있을 만큼 살 거고, 만약에 죽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난이도를 낮춰서 새로운 맵을 가도록 목표를 잡고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난 이거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거의 2부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침입자 난이도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 주다 보니. 자, 저기가 숙직실입니다. 여기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다녀보죠.
원래 이런데 보면은 막 아이템이 막 이곳저곳 숨겨져 있었는데. 진짜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침입자 난이도는 원래 망치를 가지고 바로 도구부터 만들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배로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랜만에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용광로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서 일단 여기 있는 것들 모조리 싹싹 긁어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용광로 찾는 건데. 참. What have we here? Oh, yes. 바지. 0.4도. 괜찮아. 없는 거보단 나.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게 참 용하지 않습니까? 댐 옆에 철로 있는 곳에 용광로가 있기는 해요. 에? 이 맵에 용광로가 있다고? 철로 있는 곳에 용광로가 있다고? 난 처음 듣는데 일단 자자. 그래? 아, 옆맵이요. 아이, 뭐야. 그건 나도 알아, 임마. 아씨, 놀랬네. 뒤지고 싶어? 거기까지 니 걸어갈 수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화내지 말고. 자, 다시 물 마시고. 아, 또 배고프네. 아이고, 나 실수했다. 잠자기 전에 내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잤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명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 어차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지금 수확할 수 있나? 어, 수확이 되네요. 어딨어 내 내장. 내 내장 어딨어요? 됐어. 나가자. 배고파. 뭐라도 먹어. 소리 지르는 것만큼은 그레이트. 내장을 빨리 말려서. 아, 나 진짜 도저히 못 찾겠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계속 가자. 아, 이제 부들개지도 지금 한계치인데. 열심히 뛰읍시다. 이게 또 철로에 늑대가 엄청 많아요. 아, 일단은 사슴고기를 채취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 되네. 시체부터 뒤지자. 사람 시체.
뭐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와 진짜 실화예요? 일단 고기 녹여. 완전 꽁꽁 얼었네. 근데 나 불을 붙일 수 있는 나무가 있기는 한가? 방금 바닥에 뭐 있지 않았냐고? 아 그거 환각이에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아이템. 어? 뭔 소리야 이거. 아 미친. 큰일 났네. 침착하게 이렇게. 잠깐만요 저거 무스예요? 사슴이 아니라? 어? 자연이 날 억가하네? 어? 오 그래도 무스는 엄청 호전적이진 않네요. 허! 야 늑대가 무스 보고 쫄았어 지금. 왜 뛰어와? 왜 뛰어와? 갑자기 나한테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너한테 지금 뛰어오고 있는 거 맞냐? 아니 쫄으셨으면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셔야지 왜 저한테 와요? 물렸다 이거 100% 물렸다 이거 물렸다 무빙? 아 망치! 야! 출혈, 손목빔, 통증, 감염 위험. 진통제. 통증. 붕대. 출혈. 소독약. 다음에 또 뭐야 상태 이상이. 손목 빔 붕대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야 나 죽는다. 일단 빨리 거처를 잡아야 돼요. 저기 컨테이너 하나 있거든. 다행히 다리를 삐진 않았네. 근데 내가 지금 상처를 회복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서. 어? 여기 밑에 뭐 있나? 사람 시체가 있네? 굿. 어떡하냐?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옷을 뭐든지 간에 하나 얻어서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 찢을 필요가 굳이 있나? 그냥 붕대 만들면 되잖아. 나 참 많은데. 이제 밥만 먹으면 되는데. 부들개지. 급한대로. 오케이. 좀 빨리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 뒤졌냐?
제발 진짜 먹을 거 하나만 주세요. 저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아니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가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 정도는 보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밥이라도 좋아. 제발 뭐 좀 줘. 트레이닝 상의 내복 개 솔라이기였네? 일단 가져가. 개 무거움. 아 진짜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무슨 장기 컨텐츠도 개뿔. 자 뒤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거 어떡하냐. 아 이제 골로 가는건가? 열심히 채웠던 체력 지금 다시 다 아작나네. 아 제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뭐 응급 키트 이런 것도 없어. 참아라, 진짜. 거의 다 왔다. 뭐야, 이게? 제발. 야, 미친! 죽음이 다가왔다.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추운 게 문제예요, 지금. 아, 이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은 엄청 비틀거려서 이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얼어 죽는다. 아, 제발. 집 안에서 쓰러져, 집 안에서. 거의 다 왔어. 다 왔다고. 다 왔다고 정신 차려!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진짜. 이 언덕만 넘으면 돼. 제발, 지금 버틸 수 있는 아이템 하나도 없어? 쉴 수 있는데 거의 제정신이 아니네요, 지금.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간다. 이거 못 가. 이거 못 가. 와, 그 와중에 여유롭게 하품하는 거 봐. 제정신이세요? 아, 끝난다. 진짜로? 진짜 이렇게 코앞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집 보이거든요? 집이 아니네?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세요? 망. 아. 늑대에서 이렇게 한 번 물리고. 자, 이렇게 약간 번외편으로 맛만 본 침입자 난이도였습니다. 조금 더 숙련도를 올리고 나서 도전을 하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침입자 난이도는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 번외편으로 복귀 소식을 알렸고 다음번에 이제 스토커 난이도로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 새로운 맵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덜렁다크 침입자 난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저도 더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